일전에 눈접한 그 찔레 선단에 다른 꽃이 피는 장미를 접목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깎기 접목으로 합니다. 접수 조제를 합니다. 한쪽은 45도로 비스듬히 깎고요. 45도로 비스듬히 깎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조금 길게 해서 45도 들어가서 조금 길게 해가지고요. 들어가서 거의 수평으로 갑니다. 자, 초점 맞았죠? 이 상태가 됐어요. 한 칼에 나가는 거예요. 한 칼에 삐뚤빼뚤 나가면 안 되고요. 부름결을 정확히 맞춰야 되니까. 뒤도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한 칼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나 두 마디 정도로 합니다. 저는 두 마디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접수 조제가 됐고요. 찔레나무 쪽에 제조를 합니다. 대각선으로 약간 위로 치켜서 깎아주고 3분의 1 미만 정도를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이것도 한 칼에 내려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접수하고 여기 그 찔레 목대에 이 껍질에 그 안쪽으로 약간 초록색이 보여요. 초록색이 보입니다. 요게 부름캐예요. 요 부름켜를 서로 맞춰줘야지 돼요. 접수하고 요 껍질하고 요 하얀 목대 사이에 초록색이에요. 요 부름켜, 이게 형성층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맞아야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측이 다 맞으면은 좋고 좌우측이 아니면은 어느 한쪽을 맞춰주면은 됩니다. 자, 정확히 맞춰봅니다. 왼쪽 맞았고요. 오른쪽도 이게 딱 맞네요. 예, 오른쪽 왼쪽이 다 맞았습니다. 안 맞았을 경우에는 어느 한쪽만 맞춰도 되고요. 자, 그래서 맞았으니까 테이핑을 합니다. 비틀어서 세네바퀴 해서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서부터는 핀체로 잡아당기면서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요즘 이 접목 테이프들은 광분해가 아니어도 늘려가지고 붙여놓으면은 점착성이 있어서 이렇게 붙고요. 안 붙었을 경우는 잡아매주면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에는 이제 도포제를 칠해줄 거예요. 수분 증산이 안 되게. 네, 끝났습니다.